CNB에서는 대전시 교육청과 함께 평등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획보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월 11일은 교육복지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의 날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꿈과 인성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십자수를 놓는 아이들. 또 다른 교실에서는 요즘 필수품인 손소독제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에 학생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교육복지실을 통해서 펜시아트 체험과 보석 십자수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재밌었고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했던 체험인데 접하게 되어서 조금 특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교육복지의 날 체험은 어느 곳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체험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점이 정말 재밌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손소독제 만들기부터 다른 프로그램 등이 재미있었고요.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로 13년째 교육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6월 11일을 교육복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주간을 맞아 대전 교육가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UCC 공모전과 나눔 행사,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체험활동 등 학교별로 다양한 행사가 추진됐습니다. 교육복지의 날은 너와 나는 한마음이라는 의미로 유인아이를 형상화해서 6월 11일을 교육복지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이 속한 교육복지 주간에는 교육복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교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인식을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운동장 곳곳을 거니는 아이들.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플로킹 현장입니다. 몸도! 탱글! 학교도! 탱글! 아이들은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며 몸과 마음 모두 튼튼해집니다. 친구들과 같이 운동도 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주우니까 기분도 좋고 보람찬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하니 재밌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쓰레기도 주우니까 학교도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눔 쿠폰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복지주간에 열심히 적립해온 쿠폰으로 교육복지실에서 간식이나 음료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실 카페는 문전성시. 봉사 쿠폰도 어느새 수북이 쌓였습니다. 아이들은 봉사한 만큼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학생들은 대전 대문초 교육복지실의 봉사 리더단. 친구들과 교육복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뿌듯함은 물론 기쁜 마음은 두 배가 됩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요. 이제 다른 애들이 와서 음료수 받아가면서 웃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았어요. 진짜 매일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친근하고 편안하고 애들이 다 오니까 언제나 그냥 웃을 수 있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들만의 아지트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서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복지. 교육복지의 날로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은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작년에도 매우 활발하게 운영을 했지만 올해도 봉사 리더단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우리 학교 어린이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가 즐거운 곳으로 거듭나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고르게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는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진행됩니다. 학교와 기관이 서로 협력해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육 취약 학생들을 발굴함으로써 맞춤형 나눔 활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네트워크는 지역 내 교육 취약 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이 상호 소통하며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저희 문화희망 네트워크에서는 복지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15개 기관이 협력하여 학교 담장 벽화 그리기, 후원용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전 교육가족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교육복지의 날. 한마음으로 동참하며 학업과 일상에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을 주고 교육복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